Paul Phoenix.분권으로 유명한 금발의 파이터 폴 피닉스. 본인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첫 번째 철권 대회부터 참가했다. 25살 때 철권원에 첫 출전한 뒤 48세의 노장이 되어서도 모든 철권 대회를 참가한 근성의 파이터이다. 첫 대회부터 실력 발휘하며 준결승전까지 진출한다. 카지아를 만난 폴 피닉스는 3일간 박빙의 승부를 펼치지만 판정패를 하고 준우승으로 대회를 끝마친다. 그 후 카지아를 라이벌로 여기고 서력을 위해 철권2 대회에 참가했고 강력한 쿠마를 꺾고 또다시 카지아와 재대결이 성사된다. 폴은 오토바이를 타고 대결 장소로 이동한다. 하지만 교통체증으로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했고 어이없게 실격패한다. 19년의 세월이 흘러 폴 피닉스도 중년의 남성이 되고 철권3 개최 소식을 듣자 가난하게 살던 폴은 상금을 타기 위해 철권에 참전한다. 19년간 한이 맺혔던 폴은 엄청난 실력으로 쿠마도 꺾으며 결승전까지 진출한다. 결승전 장소에 왔을 때 5호거가 있었고 폴은 결승 상대인 줄 알고 전력을 다해 싸운다. 5호거를 쓰러뜨리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 우승했다고 떠벌리지만 5호거는 트루 5호거로 변했고 그때 도착한 카자마진이 5호거를 쓰러뜨린다. 폴은 기권 처리되었고 자신이 우승했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장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다. 결국 폴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가난에 찌들어 살았고 자신이 세계 최강이라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 우주 최강이라는 망상까지 하게 된다. 철권포 대회가 개최되자 우승 상금을 타기 위해 바로 참가하지만 이번엔 쿠마에게 패배해 대회가 끝난다. 한때 카지아의 라이벌이었던 폴은 이제 쿠마를 이기기 위해 수련한다. 수련을 끝낸 폴은 철권5에 참가해 쿠마를 다시 만났고 쿠마를 이긴다. 46세의 노장이 된 폴은 쿠마에게 모든 체력을 소진했고 결국 대회를 포기하게 된다. 더욱 가난해진 폴은 친구인 마샬 로우와 스티브 폭스를 꼬드겨 승부 조작을 계획하기도 한다. 명예보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는 폴 피닉스. 철권7에서 폴은 쿠마가 기권을 선언하자 팬더와 싸운다. 귀여운 팬더를 때렸다는 이유로 관중들에게 항의를 받게 되는 폴. 폴의 말년은 비참했다. 카지아와 박빙의 승부를 겨루었고 투신 오우거도 이기고 쿠마도 이겼던 폴. 폴이 오토바이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때 교통체증이 발목을 잡지 않았더라면 폴의 인생은 바뀌었을지 모른다. 비겁하고 궁핍한 개그 캐릭터가 아닌 세계 최강이 되려는 무도가 폴 피닉스로.